사도행전 7장은 60절로 된 아주 긴 그런 챕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대부분은요, 공회 앞에서 한 스데반의 설교, 바로 그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쓴 성경탐구 40일 성경의 맥을 잡아라 그 책처럼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한 성경의 맥을 잡아라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 증거할 때 그때 각 이 흩어진 지역에서 온 회당에서 온 리더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야말로 무참히 깨지고 나서 그냥 그랬으면 말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치사하게 스데반을 갖다가 공회로 잡아가서 끌고 가서는 거짓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의 의도를 다 알면서도 대제사장은 그들 편이 돼가지고 스데반을 이미 처벌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야말로 그 이미 결론은 내려진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렇게 처벌을 하면은 또 사람들이 욕할 것 같으니까 나름 구색을 갖추려고 그래서 신문하는 척하고 딱 한마디를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딱 한마디를 물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스데반이 그야말로 본물 터지듯이 말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이에요. 얼만큼? 53절까지. 그러니까 1절만 딱 한마디 물었는데 2절부터 53절까지 52절에 걸쳐서 길고 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52절에 걸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실제로는 훨씬 더 길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크로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뭐냐? 바로 설교를 길게 해서 그랬다. 글쎄 뭐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예 모르겠지만 그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하니까 거기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듣다 듣다 참지 못하고 돌을 들어서 쳤다는 뭐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특별할 정도로 스데반의 설교가 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군다나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그들이 그 스데반을 고발한 성전 모독과 율법 모독에 대한 대답인데 그런데 내용이 그렇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논점에서 벗어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구약을 걸쳐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봐도 그것은 정확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길고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스데반은 왜 여기서 이렇게 길게 설교를 했을까 하는 것이죠. 왜 이 긴 어떤 설교 내용을 구약을 인용해가면서 스데반은 말하고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스데반의 긴 설교를 성경은 왜 그대로 옮겨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 스데반은 그렇게 길게 했다고 치고 그러면 성경은 왜 그 스데반의 긴 설교를 그대로 다 옮겨 전하고 있을까? 여러분 아시지만 성경은요, 의미 없는 것을 갖다가 마구 늘어놓는 그런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요, 어떤 부분 보면 그냥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늘어놓은 것 같은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전부 다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그런 것이지 절대 성경이 그렇게 의미 없는 것을 그냥 마구 늘어놓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중요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갖다가 52절에 걸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그렇게 길게 옮겨주고 있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거기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 적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이제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도행전 전체의 타이틀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기록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예. 자,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말씀 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느냐?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주의 증인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우리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죄 가운데 구원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으며 그리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강력한 건 바로 뭐냐면요,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무슨 뜻이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다, 그런 이야기죠. 예,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스데반은 바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 그런 스데반의 설교를 옮겨 적으면서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의 삶도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건 바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떤 목적, 우리 삶의 이유, 그리고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스데반은 바로 그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7장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그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오늘 저는요, 보통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타이틀처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설교할 때 3대지가 아닌 어떤 타이틀처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오늘 제가 좀 튀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고, 이제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잊지 말라고, 우리가 이제 다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꼭 기억하라고, 그래서 타이틀로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사도는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단지 그냥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예민하고 첨예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없도록 막는 어떤 그런 방해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그걸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로 방해하는데 하나는 뭐냐? 상황을 어렵게 해요. 상황을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이게 더 노리는 것이지만 바로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저함을 집어넣습니다. 망설이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전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을 거야, 하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영적 방해가 있기 때문에 이 영적 방해를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분위기가 아니어도 내 마음속에 이것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야말로 무식하게 정말 무조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리 다 깔아놓고 다 듣겠다고 하면서 복음 증거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정말 그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증인의 모습인 것이죠. 시쳇말로 단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무지. 이게 뭐냐면요, 어떤 성격을 말하는데 단순, 무식, 지랄맞음, 이게 합해진 말이에요. 혹은 어떤 사람은 단순, 무식, 지멋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하튼 안 좋은 성격이에요. 아주 괴팍한 그런 성격을 말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은요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단무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나이스하고 너무나 뭐 배려하고 너무나 뭐 상황을 고려하고 그래서 복음 못 전해요. 어떤 순간에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단무지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은 그 한인사회에서 하는 어떤 그런 그 모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은 믿는 사람 모임이 아니라 그냥 한인사회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의 좀 리더 그룹들이 다 많이 모인 자리에 저도 이제 한인사회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니까 저를 초청한 거죠. 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로 전부 다 이렇게 뱅킷을 셋업하고 그래서 식사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쭉 둘러앉아서 이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이렇게 쭉 둘러앉은 자리에 물론 저 말고는 다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막 얘기하는데 딱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복음을 꼭 들어야겠다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감동이 오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분위기가 안 받쳐주는 분위기가 거기서 이렇게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얘기 하기가 전혀 맞지 않는 분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또 분위기를 굉장히 민감하게 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말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뭐냐면 괜히 잘못 말했다가 저 사람이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잘못 말했다가 저 사람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앞으로 복음 전하는 일까지 다 막힐 수도 있겠다 등등 생각이 막 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령께서 저를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순간 네, 영적 단무지였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랄맞게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너무 분위기 살피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스데반 보십시오. 사실 그 당시 공회의 그 분위기는요, 그 상황은요, 복음을 증거하기에 적합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 상대들은 누굽니까? 성경이라면요, 너무나 박식한 그야말로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구약 성경 가지고 이 풀어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건 무례한 짓이다. 이건 정말 무모한 짓이다. 무식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더군다나 그들은요, 복음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는, 그야말로 마음이 절대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절대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를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순간인가 아닌가 그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만한 마음 상태인지 아닌지 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영성으로 나간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뭐냐?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 제가 오늘 타이틀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불편한 진실. 영화 가운데 The Ugly Truth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로맨틱 코미디인데 나름 좀 히트한 그런 영화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히트를 해서 그런지
한국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 영화를 가져다가 개그 코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나름 또 히트를 쳤어요. 그 코너가 바로 뭐냐면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Ugly Truth를 그대로 번역해서 불편한 진실 이렇게 한 거죠. 영어도 그렇고 또 개그에서 다루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는요 분명한 사실이고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대놓고 말하지 않는 마치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러한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분명한 사실인데 진실인데 그런데 감추고 외면하고 피하고 아닌 척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이 불편한 진실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불편한 진실을 다 드러내야 한다. 그 불편한 진실을 다 드러내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영화나 뭐 개그 프로그램의 이야기겠죠. 모르겠어요. 불편한 진실을 다 드러내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혹은 어떤 것들은 좀 가릴 건 좀 가려야 되는 것이 아닌지 뭐 솔직히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이 불편한 진실을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불편한 진실을 분명하게 말해야 하고 그걸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들이 들으면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나 결국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 예, 불편한 진실이죠. 예. 모든 인생은 다 죽는다는 것.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사실이 있음에 불구하고 안 죽는 것처럼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생은 다 죽는다는 것. 예. 이 모든 삶의 끝은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들이 하는 이 모든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삶에는 대답이 없다는 사실, 이 불편한 이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 여기 스데반 보십시오. 그는 바로 이 불편한 진실을 그대로 말하고 드러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둔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네, 거기 모여있던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 모든 유대인들의 리더들을 그 모두가 정말 사실은 외면하고 싶은 그 불편한 진실 바로 그것을 갖다가 스데반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증인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그 불편한 진실을 갖다가 정말 이야기해 주면서 그걸 다 드러내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이에요. 예,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본성은 추한 것이라고, 그 삶은 허무한 것이라고, 그 속에 감춰있는 아닌 척하고 있지만 그 수없이 많은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절망을 다 집어내면서 말이죠. 그걸 다 그대로 말해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불편한 진실들을 영적으로 이 불편한 진실들을 아닌 척하고 감추고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삶의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 불편한 진실과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사람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의 끝이 보이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어떤 그런 죄성이 그대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이 드러날 순간에 오면 절망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들이 그렇게 끝까지 가서 결국은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불편한 진실을 보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증인 삼으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삶의 끝에 가서 결국은 그렇게 무너지듯이 불편한 짓을 보기 전에 그들에게 말해주라고 우리한테 사명을 주셨으니까 말이죠.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삶에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정말 절망하는 데까지 가서야 보게 하지 말고 그 전에 인생은 그런 것이라고, 삶은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게 불편한 짓을 말해주라고 그렇게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것이니까,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이니까, 그게 우리의 소명이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모습이니까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불편한 진실을 날마다 낱낱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불편한 진실을 먼저 보고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받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의 불편한 진실을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의 죄성을 봤으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은혜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죠? 예,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은 누구냐? 성령 안에서 자기의 불편한 진실을 바라보고 깨닫고 알고 그걸 십자가에 처리해서 해결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면서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그게 바로 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바로 뭐냐? 불편한 진실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목숨을 걸고 전하다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하다. 조치훈이라고 하는 바둑기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일본에 바둑 유학을 가서 그래서 정말 거기서 바둑을 둬서 지금까지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 25살 때쯤인가 책을 한 권 썼어요. 자기 바둑의 이야기를 가지고. 근데 그 책 제목이 대단히 도전과 그리고 감동을 주는 제목이어서 많은 사람이 정말 그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목숨을 걸고 두다예요. 책 제목이 목숨을 걸고 두다. 아니 무슨 바둑을 그렇게까지 목숨까지 걸고 두어야 하는가 싶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것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어떤 프로의 정신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하고 또 도전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씁쓸한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바둑은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뭐 거기에 목숨을 겁니까, 그렇죠? 아니 뭘 그렇게 열심히 해요? 정말 비장하긴 하지만 안타까운 것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정말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너무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목숨을 걸고 전한다예요. 목숨을 걸고 전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증인이란 말을 할 때마다 쓰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르티스. 그런데 이 증인이란 말, 이 마르티스란 말인데 이 말이 이 말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그런데 그 나온 영어 단어가 뭐 위트네스 이런 증인이 아니라 뭐가 나왔냐면 순교자라는 의미의 마르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증인인데 마르티스인데 그런데 나온 단어는 순교자라는 단어, 마르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왜 그랬느냐? 학자들도 몰라 이유를요. 그런데 모두가 정설로 인정하고 있는 건 바로 뭐냐? 언어학적으로는 전혀 관없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증인들이 정말 그 증거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증거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증거 때문에 순교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증인 그러면 순교자가 되어버린 증인은 곧 순교자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그런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설입니다. 그래요. 참된 증인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겁니다. 정말 실제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는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스데반을 보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아주 분위기가 험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있다가 그냥 한번 흥분하면요, 그들은 종종 행했던 것이 바로 그야말로 폭력이에요. 그냥 돌들어 던지는 거예요. 하여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뻑하면 돌로 치는 경향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또 이렇게 돌이 많은지 말이죠. 정말 위험해. 그냥 기분 나쁘면 돌들어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던지면 다 따라 던져 또. 그래서 결국은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렇게 말한다는 거 무슨 뜻이냐? 죽기를 작정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냥 좀 살살 그들의 비유를 맞춰가면서 말이죠, 좀 살살 피해갈 수 있는 길을 가지고 그렇게 전할 수는 없었을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복음이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적당히 증거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요, 그렇게 살살 그냥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어떤 그런 취미생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사상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에 증인된 사람은요, 바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안전 챙겨가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전할 때는 내 안전, 내 생명 챙겨가면서 그렇게 살살 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상황에 따라서 심각하고 아니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복음 증거는 다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스데반만이 아니라 그 당시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습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바른 정서예요. 이게 바른 마음이에요. 목숨을 걸고 전한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요, 꼭 죽는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죠, 뭐 복음 전하도 꼭 죽어야 한다, 그 말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혹은 삶의 기회와 사람들의 평판과 어떤 그런 관계 이런 데서 정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그 모든 걸 감수하고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걸 말합니다. 예,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낭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이 엘리야 선교사가 아우카족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여섯 명의 그 젊은이들이 거기서 무참히 죽었을 때, 그때 미국의 그 모든 언론들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냐? 그 야만일 때문에 이 귀한 미국의 젊은이들이 죽어야 하는가? 그렇게 말을 하고 막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복음 전하는데 무슨 웨이스트가 있어요? 생명 다 주면서도까지도 말이죠, 절대 그게 그냥 손실 혹은 어떤 그런 낭비가 아닌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그 젊은이들의 부인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다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 땅으로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요, 증거하는 삶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을 걸고 전한다예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증인의 모습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바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이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이름이 그거예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네, 여러분 정말
이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 손해보는 것 같고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처럼 아름다운 삶이 없어요. 이것처럼 귀한 삶이 없어요. 예, 스데반 보십시오. 그는 정말 아름다운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는 그렇게 죽어갔지만 그러나 그의 이름이 스데반 아닙니까? 스데반, 면류관. 예, 이게 증인의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증인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